지하철 아세요? 그럼요. 유명인이신데. 그럼 그걸로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결제 먼저 해주세요. 네. 죄송한데 혹시 다른 카드 없으신가요? 카드에 문제가 있는지 결제가 안 되는데요. 그럴 리가 없는데. 이걸로 해주세요, 그럼. 네. 이 카드도 안 되는데요? 제대로 체크한 거 맞아요? 멀쩡하던 카드가 갑자기 왜 안 돼요? 그래, 다 처리했다고? 응. 카드 중지시키고 계좌도 다 폐쇄했고? 그래, 수고했어. 여보, 아무리 그래도 카드까지 정지시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심하긴 뭐가 심해? 당신 가만히 있어. 그동안 감쪽같이 우리를 속인 것만 생각하면 이것도 약과야. 그렇긴 하지만 난 이제 그 아이 못 믿어. 아니, 안 믿어. 아니, 지금 당신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? 어머니한테 가보려고요. 오늘 경민이가 있기로 했잖아. 경민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가보는 게 아무래도 낫겠어요. 좀 누우세요. 언니! 언니 지금 사모님 병원 가려는 거지? 그런데 왜? 언니, 나도 같이 가. 조금만 기다려줘. 얼른 옷 입고 나올게. 시간 없어. 넌 나중에 같이 가.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섭섭하다, 언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살면서 사모님과 싸운 정이 얼만데 나중에 가라고? 난 이 집 식구 아니란 거야? 아유,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옷 챙겨 입고 나와. 금방 나올게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준비 다 됐어, 정로나 씨. 기분은 좀 어때요? 생방송이라 너무 긴장돼요.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. 제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죠? 어떡하긴요. 정로나 씨가 다 책임져야죠. 네? 긴장 풀어드리려고 농담한 거예요. 30분 후에 방송 들어갑니다. 스탠바이 해주세요. 네. 얼굴이 예쁘셔서 화면에 잘 나오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똑똑히 지켜봐, 정누나. 네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뭔지. 내 얼굴을 훔치고 아무리 내 용내를 내봐도 네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뭔지. 똑똑히 봐, 정누나. 정누나, 어떡하다 네가 이렇게 됐니? 이제 어떡하면 좋지? 경민 씨가 나를 용서해 줄까? 시댁에서 다시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? 어디로 가니 나 이제? 시댁에도 친정에도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데. 너 어떡하니, 정루나? 어떡하니? 자, 30초 전입니다. 아, 저희 와이프는 광팬이더라고요. 네? 힐링 센스요. 요즘 거의 신드롬 수준이잖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네.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. 네. 5초 전!